아저씨에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 연못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훅 들어가 버리면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38년 동안이나요.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저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예요? 나 여기다 앞바퀴여 줄 건데 어떻게 나보고 일어나라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주선이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왠지 저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저씨는 즉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우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었어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아저씨가 예수님의 말씀에 병이 났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었죠. 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커튼.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아저씨처럼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미로놀이를 할 거예요. 와, 재밌겠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언니. 근데 오늘 초대 손님이 있대요. 누구죠? 우리 초대 손님을 불러볼까요? 네. 친구야. 어서와. 어서와. 와, 우리 친구가 왔어요. 우리 친구 이름은? 언니 오늘 친구예요. 우리 오늘 친구 몇 살이죠? 7살이요. 7살이요. 우리 오늘 친구 7살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 오늘 친구가 이렇게 와서 너무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네.
거예요. 그러게요. 자, 여기 종이에다가 미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커트 언니랑 온유랑 한 팀. 와, 우리 한 팀 됐다. 준서 언니랑 리본 언니랑 한 팀. 누가 더 미로를 빨리 통과하나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언니 우리 응원 한번 해도 돼요? 네. 언니야, 우리도 화이팅 하자. 시작. 화이팅! 커트. 여기 종이에 미로를 그릴 거거든요. 여기는 네. 팀, 여기는 연기팀. 그래서 미로를 그린 다음에 요 자석. 우리 친구 자석 하나? 뿅. 뿅. 그는 자석. 그래서 자석으로. 종이 뒤에.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로를 놓고 빨리빨리 통과하는 그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빨리 그려봅시다. 우선 여기 예수님 그리고요. 여기에 그 베데스 아저씨 그려줄까요? 그러면 온유 우리 여기다가 예수님 한번 예수님을 그려볼게요. 네네네. 우리 온유 예수님 무슨 색깔로 그릴까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고열. 빨간색으로 예수님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예수님 그렸어요. 자, 되게 빠른데 예수님 같아요. 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누구 그려요? 베데스다 병자 아저씨. 언니들 봐요. 우리 온유가 그린 예수님이에요. 잘 그렸죠? 잘 그렸다. 자, 여기다가 병자 아저씨 한번 그려볼까요? 앞에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그린 병자 아저씨. 네. 우리 온유 어린이가 그린 예수님과 병자 아저씨를 보여줄게요. 예수님, 병자 아저씨. 자, 언니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뭐해요? 자, 이제 여기 38년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아저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뽀글뽀글 미로를 그려서 예수님한테 딱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자, 미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 온유 어린이가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주세요, 온유야. 그럼 우리는 더 복잡하게. 네. 금방 갈 수 없게. 뽀글뽀글 길을. 진짜 꼬불꼬불하다. 우리 어린이는 더 꼬불꼬불 정신 없어요. 와, 우리 와, 그래. 다시 이게 나가야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가. 너무 어려운데? 아직 어렵게 그리고 있어요. 더 어렵게. 찾아가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네. 예수님을 병자가 찾아가기는 좀 어렵겠죠? 네. 네. 가다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와, 우리 온유 어린이가 그린 거 한번 온유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짠! 짜잔! 완전 복잡하죠? 자, 리본 언니가 그린 미로. 언니들 네. 각오하세요. 여기에 이제 박스에 붙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여기 박스 안에다 온유 어린이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가 붙여주세요. 쫙 붙여주세요. 안 떨어지도록. 네. 자, 이제 우리가 언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박스를 바꿔요. 나가. 왠지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온유야. 병자에서 나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작! 우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온유 어린이 잘하고 있어요. 우와. 온유 침착하네요. 주전이. 네? 주세요. 네. 아, 근데 어려워요. 그죠? 네. 온유 어린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우와. 주전 이제 가운데 가운데 이겨라 온유 이겨라 잘해라. 이겨라 주주 언니 온유 잘해라. 이겨라 어 진짜 도착했어요. 진짜? 우리 온유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겼다 온유 도착했어요. 우와, 우와. 주주 언니도 와. 바꿔서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네, 바꿔서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이번에
얘기 있어. 이거 이번에 빨리 봐주지 마세요. 알겠지요? 네. 일곱 살이고 뭐가 없어. 어, 언니 너무 심하다. 그치? 우리 일곱 살 어린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주전이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준비! 시작! 주주 언니 잘해라! 오유도 잘해라!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온유 친구는 내일 뭐 할 거예요? 피아노랑 영어 배워요. 아, 피아노하고 영어학원 갈 거예요? 피아노 가고 영어학원 갈 때 우리 친구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꽃마을 친구들도 가족들하고 함께 재미있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미로놀이를 해보면서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고 씩씩하고 즐겁게 지내보아요. 모두 다